계속 뒤집어서 케이크같이 예쁜데 그러거든요. 어쨌든 제가 만든 빵 처음 먹었는데 맛있네요. 오케이. 와, 이건 레시피 제가 나중에 각잡고 한번 알려드려볼게요. 오, 맛있다. 그냥 바다가 좀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바다를 보러 부산으로 갑니다. 제가 저번에 라바일스 호텔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 지배인님께서 편히 쉬다 가라고 방을 하나를 내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제가 요즘에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약간 이러면 여기가 이렇게 피딱지 생기고 입이 다 쥐어요. 잠을 못 잤다니. 예쁘죠? 이야. 저는 좋아하시겠죠? 아보카도, 다리살, 귀리 형님. 뜯어서 맛있고. 와, 얼굴 부고 좀 봐. 오늘은 파란색, 초록색 렌즈를 껴볼 겁니다. 아, 지금 보이세요? 아, 너무 아파요, 이게. 화장을 한 15분 내고 끝내야지. 제가 머리를 하고, 머리를 말리고. 꼬리, 눈썹 같은 꼬리 부수고. 거울 다 빠졌다. 거울 너무 지저분해. 민망해. 부산에 도착을 했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고 움직일 것 같아요. 지저분하다니요. 세영님이 그린 거예요? 맞아요.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. 자세한 건 이따 읽고. 어머, 뭐 지정이네. 네, 할 말이 많은데 최대한 간지. 어머, 뭐야? 우와, 진짜. 어머, 뭐야? 어머, 어머. 진짜 예쁘다. 와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신데, 사람을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,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분. 타투이스트님. 눈물이 저는 나기 시작했어요. 타투이스트님, 네, 작업실. 이쁘죠? 오늘 화장 마음에 든다.
이제 렌즈를 간간히 끼워야겠어요. 나 확실히 저 그리고 자연광이 진짜 잘 받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모르겠고. 티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겠습니다. 근데 접근하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진다 해야 될까?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던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얼굴 뵙고 케이크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. 겸사겸사 리터치도 받을 겸 해서 거꾸로 탔어. 방향 거꾸로. 아 진짜로. 렌즈 지배님 감사합니다. 귀엽게 생겼다 얘. 여기에 영상 자료로 띄워드릴게요. 아, 너무 좋아. 피디님하고 영상 찍기 전에 여기서 밥을 먹었었어요. 그 식당을 지금 밥을.